죄인을 멀리 추방시켜 한 곳에 살게 했던 형벌, 유배. 유배는 절망의 또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참혹한 유배지에서 찬란한 유산들이 탄생합니다. 인문학이 성장하고 예술이 꽃을 피웁니다. 사상이 씨를 뿌리고 정치 철학이 완성됩니다. 조선을 빛냈던 수많은 이름들, 그중 적지 않은 이들이 유배라는 형벌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수식어가 됐었던 모든 것과 이별하는 유배길. 그들은 허허벌판 위에 서게 됩니다. 유배지에 도착하면 그들의 멍에는 더 커져 있었습니다. 주위의 냉대와 질병, 외로움이 그것입니다. 때문에 쉽게 좌절해버린 이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고통을 통해 위대한 성취를 이뤄낸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유배지에서 세상을 다시 보는 법을 배웁니다. 세상사에 바빠 돌보지 못했던 자신의 내적 깊이를 채워나갑니다. 그들은 시련을 갈고 닦아 혼을 쏟아낸 밝은 저서를 탄생시켰습니다. 어둠의 땅 유배지를 희망의 공간으로 바꾼 사람들, 우리는 그들을 유배자라고 부릅니다. 중국에서 대만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섬, 하이난성. 지금 하이난성은 수려한 자연과 토착 문화가 어우러져 동방의 하와이라 불리는 세계적인 휴양지입니다. 그러나 과거 하이난이 황제의 관심을 끌었던 유일한 경우는 유배지를 결정할 때였습니다. 하이난의 유배를 받던 다섯 명의 충신을 모신 오공사. 이들뿐 아니라 하이난에는 관직을 가진 이들만 200여 명이나 유배를 왔습니다. 중앙 정치 무대와 멀리 떨어져 있는 데다 황막하고 전염병이 성행했던 하이난. 장기 서린 섬이라 불렸던 이곳은 당시 최적의 유배지였습니다. 해남도는 아주 낙후되고 먼 곳입니다. 습하고 더운 땅에서 생기는 독인 장기가 매우 많았는데요. 이에 감염되면 병을 얻어 죽지요. 그래서 이곳은 구사일생의 땅이라고 부릅니다. 오공사 옆에는 한 사람을 위해 별도로 모신 소공사가 있습니다. 송나라 제1시인 소동파를 모신 곳입니다. 소동파는 관직에 있다가 1097년에 황태후의 죽음을 계기로 하이난에 유배를 오게 됩니다. 그의 나이 벌써 60이었습니다. 벌써 세 번째 유배길. 그는 바다를 건너는 동안 죽을 고비를 넘겨야 했습니다. 소동파가 유배 생활을 했던 단저우. 그는 이곳에서 3년여의 시간을 보냅니다. 하이난에 올 때 동생에게 다시는 대륙으로 가지 않겠다고 말했던 소동파.
그렇게 그는 슬프고 처량한 심정으로 하이난 유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주민들도 처음부터 그를 환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죄인의 신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동파는 곧 시름을 털고 사람들에게 다가갑니다. 얼마 후 사람들도 경계심을 풀게 되었습니다. 동파의 이름을 딴 우물. 하이난에는 소동파가 주민들을 위해 파준 우물이 세 개나 됩니다. 당시에 동파가 직접 한 우물이라서 동파정이라고 합니다. 동파가 이곳에 왔을 때 사람들은 짠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바다와 근접해 있거든요. 이는 건강에 좋지 않아 동파가 우물을 파게 하였습니다. 이 우물은 그가 직접 판 우물입니다. 지금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파정이라고 부릅니다. 소동파는 피폐한 주민들의 삶을 개선시키고자 했습니다. 당시 땅이 황폐하고 식량이 부족했던 하이난. 그는 유배지에서 직접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궁핍한 백성들에게 농사법을 전해주며 땅을 일구게 했습니다. 예전에 제주당이라 불렸던 이곳은 동파가 학생들을 가르치던 학당이었습니다. 소동파의 학식과 명성을 전해들은 이곳 주민 여자우는 소동파를 이곳에 모시고 아이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동파는 교육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곳 아이들에게 지식과 교양을 가르칩니다. 소동파가 하이난에 유배 온 후 이곳은 학문적인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현지인 중 처음으로 관직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질서와 문화가 뒤떨어졌던 섬은 변해갑니다. 점차 수준 높은 문화가 형성되는 하이난. 그 뒤에는 소동파라는 큰 인물의 유배가 있었습니다. 문화와 정신적인 면에서 많은 것을 남겼습니다. 그가 온 이후 이곳의 문화는 매우 고상하게 변했습니다. 문화적 기풍이 농후해졌습니다. 이곳 원주민들의 옷을 입고 그들과 어울렸던 소동파. 그는 몸을 낮춰 늘 그들과 함께했습니다. 나중에는 스스로 단저우 사람이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동파가 떠나던 날 주민들은 무척 아쉬워했습니다. 매우 애석해했습니다. 이곳에 온 3년 동안 백성들과 그렇게 관계가 좋았으며 자신 스스로가 단저우 사람과 같다고 생각하였으니 백성들은 그가 떠나는 것을 매우 애석해했습니다. 아주 멀리까지 배웅을 했지요. 사람을 만나고 자신을 넓히는 시간이 된 소동파의 유배. 소동파는 유배를 가장 아름다운 시절로 떠올리곤 했습니다. 마음은 불 꺼진 재와 같고 몸은 메이지 않는 배와 같네. 그대가 평생 이룬 일이 무엇냐고 묻는다면 황주, 해주, 담주에 있다 하리. 바이칼이 흐르는 러시아의 광활한 땅, 시베리아. 바이칼의 물줄기를 따라 안가라강이 펼쳐지는 곳. 시베리아 동쪽에 350년 역사를 지닌 장연한 도시가 있습니다. 동시베리아의 중심도시 이르쿠츠크.
이르쿠츠크는 문화와 교육, 행정이 모여 있습니다. 러시아보다는 세련된 서유럽의 도시들을 닮아 있는 곳. 이르쿠츠크는 시베리아의 파리라고도 불립니다. 이 세련된 도시가 얼마 동안은 유배의 땅으로 불렸습니다. 오랫동안 서구 사회에서도 죄인을 외딴 곳으로 추방시켜 살게 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주로 시베리아의 이들을 고립시켰습니다. 시베리아 유형은 유형의 대명사였습니다. 러시아의 대문 후 도스토옙스키는 시베리아 옴스크로 유형을 갔다 온 후 인생의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곳 이르쿠츠크에도 아직까지 당시의 수용소 같은 유형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르쿠츠크의 아름다움에는 유형의 아픔이 서려 있었던 것입니다. 발콘스키 박물관. 이곳은 유형을 왔던 발콘스키가 살던 집을 그대로 남긴 건물입니다. 발콘스키는 1825년 데카브리스트 혁명 후 이곳으로 유배를 왔습니다. 데카브리스트란 12월 혁명을 주도한 젊은 장교들을 말합니다. 서유럽 자유주의의 영향을 받았던 데카브리스트. 그들은 농노제 폐지와 입헌정치를 주장하며 러시아 최초로 근대적 혁명을 이끕니다. 그러나 곧 실패해 다섯 명이 처형되고 120여 명이 이곳으로 유배를 옵니다. 그들은 이곳에서 광산 채굴 같은 강제 노역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대부분 귀족 출신의 장교였던 이들이 이르쿠츠크에서 비참한 죄인의 삶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아주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들은 아주 부유한 집안의 사람들이었고 상류 사회에서 지내던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러던 그들이 갑자기 야만의 땅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들은 페테르부르크로부터 약 5천 킬로미터쯤 떨어진 지역에 말을 타고 이송돼야 했습니다. 당시의 길 상태는 아주 끔찍했었죠. 재혼을 하거나 귀족 신분을 버리고 남편을 따라가는 것. 이들의 부인들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강요받습니다. 데카브리스트의 부인들은 주저없이 남편을 따라 혹독한 땅으로 옵니다. 데카브리스트와 그의 부인들은 낙후되고 문화적으로 뒤떨어졌던 이르쿠츠크를 바꿔놓습니다. 데카브리스트 혁명의 최고 지도자였던 트루베초코이. 그는 그의 부인 에카체리나와 함께 이곳에서 교육에 헌신했습니다. 이들은 러시아 최상류 귀족으로 높은 수준의 교양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르쿠츠크 근처 올롱케에 있는 유치원. 이곳에도 데카브리스트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시인이자 장교, 대문호인 푸슈킨의 친구였던 라예프스키. 그는 이 집에 살면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의 마지막 유언은 자기 집을 학교로 남긴다는 것이었습니다. 라이옵스키는 포로의 몸으로 있으면서 가난한 농민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위해 학교를 열었습니다. 그는 작은 어린아이들이 쓰고 읽을 수 있게 이런 책상을 생각해냈습니다. 라이옵스키는 이곳에서 채소를 키우고 농민들에게 재배법을 알립니다. 이곳은 춥고 혹독한 땅이어서 곡물밖에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데카브리스트들은 이곳에서 채소 재배 보급에 힘썼습니다. 그들은 이곳의 궁벽한 삶의 모습들을 고쳐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시베리아에는 채소를 재배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시베리아의 혹독한 기후 때문에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데카브리스트들의 연구가 이 지역 재배작물 발전의 첫걸음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무엇보다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발콘스키의 집은 이루쿠츠크 문화의 중심이었습니다. 발콘스키의 부인 마리아는 사교를 위한 살롱을 조직합니다. 그들의 살롱에서는 데카브리스트들 뿐만 아니라 농민들까지 올렸습니다. 이들은 음악회를 열고 시를 낭송하고 또 연극 공연을 하곤 했습니다. 데카브리스트와 그의 부인들이 귀족들의 세련된 문화를 전파시켰던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발콘스키가는 이루쿠츠크 문화의 중심이었습니다. 즉 그들은 19세기의 가정 문화를 선명히 보여주고 있죠. 예를 들어 악기를 다루고 여러 언어로 대화하는 것 말이에요. 이는 분명 이루쿠츠크에 문화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들의 노력으로 이루쿠츠크는 많은 것이 변합니다. 글을 모르는 이가 많았던 이곳이 지식과 문화에 눈을 뜬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이루쿠츠크에는 처음으로 지역 신문까지 발간됩니다. 지금의 세련된 이루쿠츠크는 데카브리스트들의 발자취와 맞닿아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자랑스럽게 생각하죠. 우리 마을에 그런 똑똑하고 깨인 지식인이 살고 있었다는 것을요. 많은 데카브리스트들이 끝내 고향에 가지 못하고 이곳에서 생을 마쳤습니다. 이들은 죄인의 신분으로 왔지만 이곳 주민들에게 그들은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트루베초코이의 부인 예카제리나는 이르쿠츠크에서 교육의 어머니라 불리게 됩니다. 그녀의 장례식에 이곳 사람들 4만 명이 참석할 정도로 이르쿠츠크인들에게 데카브리스트들은 존경스러운 인물들로 남아있습니다. 저는 그들이 휴머니스트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사랑했지요. 현대인들에게 그들의 휴머니즘이 전달됐다고 생각합니다. 휴머니즘이란 인간에 대한 사랑이지요. 누군가를 존경하고 이해하려고 할 때 생기는 것이 휴머니즘이라고 생각해요. 참혹한 유형지에서 절망 대신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낸 데카브리스트.
그들은 한 도시의 빛깔을 바꿔놓았습니다. 나는 시베리아를 춥고 어둡고 무서운 곳이며 순박하고 가난한 민중들이 사는 곳이라 상상했다. 그러다 문득 나는 밀집 지붕 하나 없는 거대한 마을과 낙천적이고 활발한 사람들을 보게 되었다. 조선 왕조가 막을 내리면서 유배는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이제 정치범들은 멀리 외딴 섬이 아닌 감옥이라는 밀폐된 곳에 갇히게 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수용소인 서대문 형무소. 이곳은 을사조약을 전후해 일제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일제는 서대문 형무소에 정치사상범들을 감금시키고 감시했습니다. 감옥의 대명사로 기억된 서대문 형무소. 이곳은 민족운동가와 독립운동가들에게 악명 높았습니다. 한용운, 김구 등 민족 대표들이 고초를 겪었고 유관순이 고문 끝에 숨진 곳도 이곳입니다. 일제강점기, 이곳은 우리 역사의 슬픈 공간이었습니다. 해방 이후에도 서대문 형무소는 그대로 남아 일반 범죄자와 함께 정치범들을 수용하게 됩니다. 좌우익 투쟁, 민주화 운동 같은 우리 현대사의 순환사를 고스란히 남기게 됩니다. 특히 군사정권은 반독재 민주투쟁가들을 감옥에 격리시키며 엄중히 다스렸습니다. 그렇게 현대에 와서도 유배는 사라지지 않고 또 다른 형태로 이어져 온 것입니다. 어둡고 외로운 외딴 유배지에서 좌절하지 않고 희망을 찾았던 유배자들. 현대의 유배자 중에도 고통의 시간을 희망의 시간으로 바꾼 이들이 있습니다. 생태마을이 조성되고 있는 영광 태청산. 생명평화결사위원장 황대권은 이곳에서 야생초를 기르며 생태운동을 이끌고 있습니다. 미국 유학 시절 엘리트 길을 걷고 있던 그의 인생이 바뀐 건 정권에 의해 조작된 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입니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얼마든지 간첩을 만들었던 그 시절. 거짓 자백하게 했던 60일의 고문은 그에게 공포와 굴욕을 안겨주었습니다. 처음 5년간은 그야말로 지옥이었죠. 그 혼돈과 절망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냥 몸부림치는 그런 세월이었죠. 분노하면서 5년이라는 세월을 보낸 후 그동안 보이지 않던 것들이 그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아주 작은 풀 한 포기, 어두운 독방에 아주 작은 생명무치들이 자신과 함께 살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무료함, 심심함을 이겨내기 위해서 뭔가 이제 이렇게 관심거리를 찾는데 자세히 보면은 그런 작은 벌레, 먼지, 예? 뭐 우리가 해충이라고 부르는 그런 것들, 창가에 피어난 풀 한 포기, 이제 이런 것들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관찰하고 연구하고 친구 삼아서 놀고.
야생초에 대한 애정은 그렇게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상한 몸을 회복하기 위해 야생초를 가꾸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잡초로 불리며 밟히는 야생초에서 자신의 삶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감옥 안에 화단을 만들어 풀들을 가꾸며 징역 생활을 즐기기 시작합니다. 그에게 감옥은 더 이상 투쟁의 장소가 아니라 존재를 실현하는 곳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세밀하게 관찰을 하면서 이걸 기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식물의 생태라든지 더 나아가서 그 어떤 생태적인 생각, 철학 이런 것까지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건강 때문에 단순히 풀을 길러 먹었는데 나도 모르게 그 어떤 생명의 세계에 빠져들어서 생태주의적인 어떤 그런 세계관을 갖게 된 거죠. 야생초를 키우며 그는 생태 공동체라는 이상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깊이 탐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감옥에서는 어떠한 기록도 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편지로 바깥 세상 사람들과 야생초 이야기들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편지는 그에게 바깥 세상과의 유일한 소통이자 사유의 기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사색한 결과물을 보존하려면은 유일한 방법이 이제 편지를 써서 밖으로 내보내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야생초를 기르면서 그 과정들을 글로 쓰고 그림으로 그린 것을 제 동생에게 이제 편지 형식으로 써갖고 꾸준하게 보낸 거죠. 13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1998년 8월 15일 황대권은 오랜 수감 생활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억울함과 분노에 차있던 청년은 어느새 또 다른 삶의 의미를 찾은 중년이 되었습니다. 좁게 닫힌 공간, 감옥. 그는 그곳에서 더 넓은 세상을 만났습니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지금의 삶. 그것은 좌절의 시간에서 배운 것이었습니다. 억울하다고 생각지 않느냐, 손해봤다고 생각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저는 진짜로 그런 생각을 출소할 당시에도 한 번도 가져보질 않았습니다. 물론 제가 가진 어떤 철학이나 생각 때문에 그랬겠지만은 저는 이미 그 안에서도 그러니까 내가 당한 이 억울한 일에 대한 보상은 다 받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안에서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대한민국 15대 대통령. 평화의 상징이 된 그 이름. 김대중. 그는 정치적 격랑 속에서 수차례 인구의 시간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1980년 5월 17일, 그는 신군부에 의해 자택에서 체포됩니다. 신군부가 꾸민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이었습니다. 대중을 선동해 민중 봉기와
정부 전복을 꾀했다는 죄명으로 김대중은 국가보안법과 계엄법 위반으로 군사재판에 회부됩니다. 재판에서 그는 사형 확정 판결까지 받습니다. 이후 무기징역으로 감형되기까지 그는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 들어오셔서 하신 얘기가 당신이 아무리 초연하려고 그래도 자꾸만 밧줄이 와서 목에 걸리는 게 연상되시다. 그 얼마나 견디기 힘든지 않습니까? 예, 그런 고통을 그 양반은 참아내셨죠. 무기징역 감형 후 청주교도소에 들어온 첫날 그는 삭발을 하고 이불 속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죄인이 된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것입니다. 김 선생님께서 머리를 삭발하셔야만 입소 절차를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협조해 주시겠습니다. 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김 대통령께서는 그렇게는 못한다. 소장을 당장 불러달라. 그게 아마 소장을 100번 불러도 소장이 아마 못 올 겁니다. 그에게 주어진 공간은 한평 남짓한 독방이었습니다. 1월 말에 청주교도소에 들어온 그는 추위와 싸워야만 했습니다. 특히 고관절이 불편한 그에게는 더 큰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가장 힘들게 한 건 다른 것이었습니다. 자신으로 인해 가족과 주위 사람들이 고통을 겪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많은 분들이 그렇게 수감생활을 하는데 잘못이 있으면 나한테 있지 왜 가족들까지 이렇게 연좌제도 아닌 이적이로다가 이렇게 하게 하느냐 이제 그런 것을 가장 마음 아파하고 홀로 된 방 안에서 그는 동지들과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야 했습니다. 그는 면회도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감시가 철저해서 그가 가족을 만날 수 있는 건 한 달에 단 한 번뿐이었습니다. 때문에 면회는 늘 뜨거운 상봉의 장이었습니다. 허가가 안 돼서 이제 일반 면회에서 면회를 하는데 그때 이제 그 이유선님하고 그 아드님 큰 아드님 김홍일 씨하고 둘째 아들님 김홍업 씨하고 셋째 아들님 김홍걸 씨하고 이제 세 분 아들 세 분이 오셨는데 들어오자마자 그 거기가 이제 세면트 바닥이거든요. 세면트 바닥인데 그 세면트 바닥에서 아버지는 이제 그 저기 이제 이렇게 가림판 안에 계시고 이제 바깥에 가지고 여기 면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들을 세 분이 세면트 바닥에 이렇게 엎드려서 절을 하시더라고. 아버님 생신 축하합니다. 건강하세요. 그날이 이제 생신이었던 거예요. 마루 위에 새 자식 큰절하며 새해와 생일 하례 보는 이 애끓는다. 아내여 서러워 마라. 이 자식들이 있잖소. 감옥 안에서 그에게 가장 큰 위로를 주는 건 가족에게서 온 편지였습니다. 편지는 감옥이라는 갇힌 공간에서 외부와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깨알같이 채운 그의 편지에는 가족에 대한 사랑이 절절히 묻어납니다. 또 그의 편지에는
정치와 역사에 대한 철학적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편지를 통해 감옥 안에서 자신의 사유를 정리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분이 지닌 생각과 사상, 신념, 지식 이런 것을 망라해서 써 내려갔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그 내부에서 본인이 이제 생각했던 사회를 보는 눈, 세상을 보는 눈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밖에다 그 가족과 이런 국민과 또 이제 부인한테 이렇게 내보인 거죠. 그래서 옥중서시는 그분은 결과물이다. 그는 감옥 안에서 종교와 만납니다. 왜 자신에게 이런 시련이 주어졌는지 종교를 통해 그 답을 구하고자 했습니다. 종교를 통한 성찰은 정적들에 대한 분노를 더 높은 차원으로 승화시킵니다. 감옥 안에서 그는 화해와 용서를 배웠던 것입니다. 신에 대한 것과 용서에 대한 것과 화해에 대한 것을 깊이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나는 누군가를 굉장히 그 많이 생각을 하셔요. 그래서 참된 용서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거기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서 이미 내가 나가면은 나의 정적들은 더 이상의 정치법은 안 하고 내가 먼저 실천해야 되겠다고 거기서 이미 결심을 하세요. 그가 감옥 안에서 가장 몰두했던 것은 독서. 김대중은 이 시절에 가장 많은 책을 읽었습니다. 그는 차가운 감옥에서 폭넓고 깊은 독서를 통해 희망을 찾아 나갑니다. 그에게 감옥은 이제 도서관이 되고 철학자의 산책로가 됩니다. 그 청주교서 생활하실 때에 하루에 24시간 중에 12시간 내지 14시간을 계속 독서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정독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뭐 문학서적이라든가 철학서적 어떤 책 같은 경우는 또 이제 하루에 한 권씩 보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제가 보니까 한 달에 평균 30권 이상은 보시지 않았나. 그의 감옥 생활은 독서를 통해 의식의 지평을 넓혔던 시간이었습니다. 철학과 역사를 공부했고 나라의 경제와 정치에 대한 비전을 세운 기간이었습니다. 그의 독서와 사색은 통치 철학으로 나타납니다. 민주주의와 경제성장, 인권 문제와 복지정책, 그가 재임 시절 달성한 가치들은 감옥 안에서 그려진 것들이었습니다. 특히 제3의 물결을 읽고 80년대 초반에 정보통신국가를 구상한 일은 그의 해안을 보여줍니다. IT 강국을 만들겠다고 거기서 지금 구상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걸 계속 그런 생각을 숙성시켰다가 실제로 대통령이 된 후에는 그걸 그 외환위기에도 그걸 실행하는 거죠. 시키는 그런 겁니다. 그 모태가 감옥에서 싹텄다고 볼 수가 있죠. 한 나라를 이끌어갈 통치 철학을 완성하고 평화를 배웠던 김대중의 감옥. 작지만 큰 대학. 김대중은 후에 자신의 감옥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첩첩 쌓인 어둠의 공간, 유배. 그 시련을 어떤 이들은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삶에서 얻은 상처를 무늬로 만들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유배라는 것은 부활하기 어렵겠지만은 그러나 유배의 그 시간을 준다는 것, 시간을 번다는 거지. 이런 것들이 지금 생각해도 유배의 또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개인의 고통이야 말할 수 없지만은 그 기간을 잘 활용해서 그런 거 난해한 저수로 할 수가 있고 좀 심도 깊은 학문을 연구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좀 하면서 아마 유배라는 말은 아마 영원히 우리에게 긍정적인 것, 부정적인 것 두 가지를 겸해서 아마 우리에게 아마 인식시켜 줄 거 아니냐. 높은 지위에서 하루아침에 죄인이 된 유배자들. 그들은 자신을 낮추고 세상을 만납니다. 그들은 유배지에서 절차 탕마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열정과 지지로 유배지를 창조적 공간으로 바꿨던 것입니다. 그들은 또 당대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역사 속에서 정당한 평가를 받고자 했던 유배자들. 그들은 세속적인 욕망을 초월해 인간적 승리를 이뤄냈던 것입니다. 자기를 참답게 가둘 줄 아는 사람은 어떤 일인가를 해낼 수 있다. 그런데 해내는 일, 그것이 자기를 풀어놓는 일이다. 그러니까 자유자재의 어떤 영혼으로 자기를 승화시키는 일, 그것이 크게 자기를 성취하는 일이다. 좁은 배소를 뚫고 나와 우주를 만났던 유배자들. 그들은 몸은 가둘 수 있었지만 영혼까지 가둘 수는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야경이 바닷가로 귀향을 오자 어린 시절에 학문의 뜻을 두었던 것을 생각했다. 하지만 20년 동안 세상의 험한 길에 빠져 지내느라 많은 공부를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이제야 그럴 겨를을 얻었다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기뻐했다.